안녕하세요. 당은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 술 먹자 사진 술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아, 오늘부터 이 장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이거는 솔직히 뭐 배경 지식이 되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된다 라고 할 순 없지만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필름 카메라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디지털 카메라에 대한 종류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알아보는 시간도 조만간 가질 텐데, 우선 사진술이라는 게 필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것을 응용하거나 모방하는 형태로 디지털이 진화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름 카메라에 대한 걸 먼저 이해하고 있으면 디지털 카메라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돼요. 몇 시간에 걸쳐서 필름 카메라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필름 사이즈에 따른 분류에 의한 카메라들을 알아보려고 해요. 물론 카메라 기술적인 종류들이나 이런 것들만 딱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뭐 여러 책이나 여러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 많이 분류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뭐 필름의 분류에 해당하는 카메라들도 있는데 갑자기 기능적인 게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막 혼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서, 첫 번째는 필름 사이즈에 대한 종류, 필름 사이즈에 대한 분류법으로 한번 카메라 종류를 알아볼까 합니다. 아날로그 시대의 필름 카메라는요, 필름에 따라서 사진의 색감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꽤 많이 결정됐어요. 카메라의 포맷과 더불어서 필름의 종류 또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필름을 바꿔 껴서 다양한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었지만 필름의 종류가 맞지 않으면 내 카메라에서 그 필름을 쓸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필름에 따른 분류를 먼저 알아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래서 필름 사이즈에 대한 분류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눴습니다. 요거는 지금도 아마 나오는 필름들이 있는 종류에 해당할 거예요. 물론 이거 말고도 지금은 잘 구하기 힘든 필름의 종류를 가지고 있는 카메라들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뒤에 잠깐 얘기하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35mm 필름 카메라. 요게 이제 가장 메인으로 많이 쓰였고 보편적으로 많이 쓰였던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형 필름을 사용하는 중형 필름 카메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형 필름 혹은 뭐 원판 사진이라고도 했고요, 뷰 카메라라고도 했는데, 큰 카메라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중에 필름 종류도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부터는 제가 좀 그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35mm 필름 카메라입니다. 35mm는 135라고도 얘기하긴 했어요. 이건 뭐 필름을 제조하는 코닥에서 부르는 명칭이었던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필름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자, 필름은 보통 이렇게 롤 형태로 길게 되어 있는, 셀룰로즈로 되어 있는 길게 되어 있는 필름, 말 그대로 필름이죠. 그 필름에 사진을 찍게 되면 요렇게 가운데 이미지가 얹어지고요, 요게 이렇게 연속해서 얹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필름의 폭이에요. 이 폭이 35mm입니다. 그래서 35mm 필름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요 필름을 사용했던 이유는 원래는 영화 쪽에서 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필름은 길게 해서 여러 장을 이 안에 담을 수 있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같이 연속적으로 찍어야 되는 용도로 처음에 개발된 필름이 맞습니다. 그거를 작은 카메라, 휴대용 카메라, 뭐 대표적으로 라이카 카메라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카메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매거진 안에 필름을 감아 넣어서 그렇게 활용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얘는 특이하게도 퍼포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사각형이, 제가 그림을 영 못 그리네요. 이렇게 네모난 형태로 위아래로 이렇게 쫙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 구멍에 기어를 맞물려 가지고 필름을 이렇게 감았다 풀었다 할 수 있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필름의 폭은 35mm지만
실질적으로 요 화면의 크기는 요렇게 요 높이 24mm 그 다음에 여기 폭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옆은 36mm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 자체가 2대 3 비율이에요. 이게 그 24mm, 36mm니까 2대 3 비율의 비율을 가지는 화면으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찍히는 카메라가 바로 35mm 필름 카메라입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이유가 우리 디지털에서도 풀프레임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 풀프레임도 바로 요 사이즈를 가져와서 적용한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썼던 렌즈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활용하면서 넘어오다 보니까 24mm, 36mm의 CCD 혹은 CMOS를 가지고 있는 디지털 카메라를 풀프레임 카메라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요 비율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크기를 가지는 카메라, 요게 35mm 필름 카메라가 돼요. 근데 이 필름이 원래 영화에 쓰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화에 쓰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요게 우리는 이렇게 가로로 랜드스케이프로 쓰는 게 일반적인 필름용 카메라, 스틸 카메라였다면 영화용으로 쓸 때는 얘를 이렇게 세로로 해가지고 쭉 영상이 진화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필름으로 치면 이렇게 세로죠. 세로로 놓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좀 그려보면요, 요 옆에다 그릴게요. 영화용은 요렇게 세로로 이미지를 나열했습니다. 세로로 돼 있었고 또 하나의 특징은 요 옆에 쫙 해서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색깔이 얹어졌어요.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사운드 소리를 여기다 빛으로 바꿔가지고 요렇게 프리즘으로 쫙 넣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35mm 필름 영화다 그러면 우리가 사진, 스틸 사진으로 찍는 영화보다는 조금 작은 화면을 사용했어요. 이렇게 세로로. 뿐만 아니라 이 필름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카메라 중에 하프타입 카메라라는 게 있었습니다. 하프타입 카메라는 뭐냐면 카메라에 필름이 이렇게 하면은 24mm, 36mm를 썼잖아요. 하프타입은 이걸 반만 잘라서 쓰는 거예요. 이 화면의 반만. 이렇게 반만 똑 잘라서 화면을 사용하는 거. 이게 바로 하프타입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요 종류를 35mm 필름 카메라라고 볼 수 있어요. 카메라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렇게 보시는 것처럼 SIR 스타일이라고 그래가지고 펜타프리즘이 있는 싱글 렌즈 리플렉스 이란 반사식 카메라도 있었고요. 레인지 파인더 카메라라고 해서 라이카 M6처럼 M시리즈처럼 요렇게 가운데 파인더가 들어있고 누를 수 있는 이런 형태들도 있었고요. 포인트샷 카메라라고 해서 아예 그냥 파인더도 없이 그냥 사용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뭐 롤라이 35 같이 그런 목측에 의한 그런 카메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들이 존재하는데 일단 필름의 분류에 따르면 35mm 필름 바로 요걸 사용한다 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럼 이제 중형 카메라를 한번 볼까요? 중형 필름 카메라는요 조금 달라요. 얘는 필름 매거진이 이렇게 그 딱딱한 쇠로 되어 있는 그런 데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 끝하고 가운데 심지만 있고요 종이랑 필름을 같이 말았습니다. 대신 필름의 폭이 커요. 그리고 퍼포레이션이 없어요.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로 말리는 게 아니라 종이에 붙어있는 필름을 종이랑 같이 피딩하는 형태입니다. 종이가 끌고 다녀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뭐 종이까지 그려보면 살짝 작은 사이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요 크기가 60mm예요. 6cm죠. 6cm 폭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넓은 필름을 사용하는 카메라는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합니다. 어떻게 취하냐면 예를 들면요 645란 포맷이 있습니다. 645는요 이렇게 돼서 60mm, 45mm를 가지는 화면을 갖는 그런 카메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66 사이즈 실제로는 한 2mm 정도 작아요. 58mm, 59mm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써요. 66 사이즈에서 그 핫셀블러드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이죠. 503 뭐 이런 애들 이런 카메라들은 바로 이렇게 6 곱하기 6 스퀘어 정사각형의 모양을 갖고요. 그 다음에 뭐 67 그래서 60mm에 70mm 이런 형태의 화면을 갖는 카메라들이 존재합니다. 어쨌거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중형 필름 카메라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필름이 폭이 6cm에 해당하는 60mm에 해당하는
미디엄 포맷 필름을 사용했거든요. 이 필름을 코닥에서는 120, 그래서 120 필름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렇게 종이로 말려있는 필름을 사용해서 찍었죠. 그래서 120가 있었고 220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120이라는 필름이 있었고 220이라는 필름이 있었는데 두 개의 차이는 필름의 길이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67 포맷이면 10장 정도가 찍혀요. 120에서는 그러니까 120에서는 10장 정도가 찍히는데 220에서는 20장 정도가 찍힙니다. 그리고 뭐 66 사이즈는 대략 한 12장? 12장 맞나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제 너무 오래돼서. 그 다음에 645에서는 16장 이렇게 찍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중형 필름 카메라예요. 여기까지는 롤 필름입니다. 이건 코닥이 가지고 있는 특허 기술이기도 했어요. 코닥이 처음에 성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롤로 되어 있는 필름을 이용해서 바로 찍는다 라는 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영화도 탄생하게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발생하는 건데 그런 용도로 사용됐던 게 바로 이 중형 필름 카메라입니다. 카메라의 종류는 뭐 그냥 이런 스타일로 되어 있는 이런 리플렉스 카메라도 있어요. 뭐 펜탁스 같은 것들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안 리플렉스 카메라라고 해서 렌즈가 두 개 달려 있는 그런 형태의 중형 카메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카메라의 대표적인 건 롤라이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롤라이 67 이런 카메라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응용 포맷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69라든지 6x9, 그 다음에 62, 그래서 파노라마 카메라처럼 크게 쓰는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이런 카메라들은 뭐 심지어는 이렇게 렌즈가 돌아가면서 필름이랑 같이 막 이렇게 전개되는 그런 형태의 파노라마 카메라도 존재합니다. 나중에 카메라 구조에 따른 분류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파노라마 카메라, 중형 필름 카메라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대형 필름 카메라의 종류가 있습니다. 대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중형 필름 카메라까지만 해도 롤로 말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 장을 찍을 수 있게 되는데 요거보다 필름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롤로 말려 있는 거는 생산된 적이 있나? 됐다 그래도 많이 보편적으로 퍼지진 않았어요. 그거보다 큰 사이즈 필름들은 어떻게 됐냐? 시트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단장, 낱장으로 되어 있었어요. 종이처럼 한 장 한 장 시트지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필름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대형 필름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얘는 낱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암실에서 잘 그 카트리지에 끼워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어요. 필름의 앞면과 뒷면을 구별할 수 있게 노치 코드라고 해서 이렇게 필름 오른쪽에 이렇게 홈을 파서 사람이 손으로 만져보면 구별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제일 일반적이고 흔한 사이즈는 46 사이즈예요. 46 사이즈라는 게 뭐냐? 4인치, 6인치입니다. 이건 어쨌거나 미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단위를 인치 단위를 더 많이 썼어요. 요렇게 돼서 시트지로 한 장 한 장 낱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폭이 4인치, 6인치, 그 다음에 5인치, 7인치, 57 들어보셨죠? 5인치, 7인치, 그 다음에 이거보다 큰 거는 A x 10, 8인치, 10인치, 그 다음에 그거보다 큰 거는 11인치, 14인치, 그 다음에 12, 16인치는 제가 알기로는 카메라나 필름으로 나온 건 못 봤고요. 20에 24인치라고 해서 전지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크죠? 20에 24인치는. 그건 인화지 규격에도 맞는 건데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사이즈가 나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2:3 비율을 유지하면서 나가는 것과 57이라고 해서 얘는 랜스케이블에서 풍경사진 찍을 때 정말로 많이 썼던 필름 포맷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낱장으로 되어 있는 필름을 사용하는 카메라. 그리고 A x 10도 많이들 썼는데 A x 10까지는 쓰기는 정말로 불편했어요. 카메라도 크고요, 필름이 워낙 크니까. 그리고 필름 가격도 비싸서 운영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형 카메라, 원판 카메라, 뷰 카메라라고 부르면 46인치를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더불어서 필드용 카메라라고 해서 풍경사진이나 야외로 나가서 들고 찍을 수 있을 정도의 작은 형태로 설계되어 있는 대형 카메라는 57 사이즈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카메라 여기까지가 필름 사이즈에 따른 분류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 외에도 곁가지로 몇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녹스라고 해서 첩보 영화나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찰칵찰칵 찰칵 찰칵 찍을 수 있는 작은 카메라가 있었는데 여기에 사용하는 것은
아주 얇은 형태로 말려 있는, 미리 말려 있는 그런 형태의 필름을 사용하기도 했어요. 사용하긴 했었으나 필름도 뭐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으나 아마도 80년대 70년대 넘어가면서부터는 거의 구하기 힘든 필름 포맷이었고 나오는 카메라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서 어드벤틱스라고 하는 필름 형태가 나왔어요. 요거는 디지털과 아날로그 중간쯤에 해당하는 필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나왔던 디지털 카메라들이 해상도가 필름을 따라가지 못해서 필름을 계속 써야만 하는 요건이 있었는데 너무 불편하긴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필름과 디지털적인 요소를 같이 넣어서 그 안에 뭐 밀착이라든지 혹은 부가적인 스캔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아예 매거진 형태로 필름을 보관하고 그 안에 현상도화해서 집어넣어놓고 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포맷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되게 편리하고 아이디어는 좋았는데요. 35mm 필름보다 조금 작은 필름을 사용해서 해상도가 35mm보다는 좀 떨어졌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편리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캐논이나 코닥이나 이런 데서 혹은 후지는 필름을 만들었었죠. 그때 후지 카메라 중에서 어드벤틱스 카메라가 있었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캐논이 제일 많이 만들어줬었고 카메라를, 그 다음에 코닥에서 그런 필름을 사용하는 카메라들이 되게 작은 형태로 나왔어요.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기 좋게. 그래서 그런 형태가 잠깐 유행을 했었으나 지금은 필름을 구할 수가 없어서 쓰기가 되게 힘든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필름 카메라의 종류를 크게 지금 현재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카메라를 꼽아봐라 그러면 요 세 가지 정도가 답니다. 35mm 카메라, 중형 포맷 카메라, 대형 원판 CTG 카메라, 이렇게 세 종류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는 카메라 구조에 따른 분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필름의 종류에 따라서 카메라를 나눴다면 구조에 따른 분류는 카메라의 형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들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면 지금 카메라의 형태가 왜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됐는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카메라 구조에 따른 분류로 한번 카메라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그럼 최대한 열심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